여러분, 값싼 화장품으로 기미, 주근깨, 검버섯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게다가 초광력 수분크림까지 만들 수 있음 대박이겠죠? 여러분, 제가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영상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미, 주근깨, 검버섯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종 트러블,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 여드름 자국, 색소침착, 넓은 모공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타마누 오일과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서요. 수분 가득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모카시 오일, 이 두 오일을 이용해서 낮과 밤 로션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꼭 사용하셔서 각종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쓸데없이 비싼 화장품에 돈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이런 천연 제품은 3개월 이상 사용하셔야지만 겨우 긴가민가 효과가 나타나나 아닌가 뭐 그렇게 아주 미미한 효과들이 나타나지만요. 그렇지만 습관처럼 1년, 2년 사용하시다 보면 그 효과가 상당하고요. 차이가 엄청 나답니다. 자, 저와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제가 사실 10년이 훨씬 넘게요. 올게닉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 써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에센스 오일과 여러 가지 오일들의 효능을 알게 되었고요. 그 오일들을 이용해서 시중에 파는 착한 가격의 로션을 명품 화장품으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잘만 활용하시면 어느 비싼 화장품 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먼저 나이트용 로션에 사용할 오일은요. 타마누 오일인데요. 타마누 오일에는 병균체를 무력화시키는 항박테리아 성분이 풍부하고요. 방광염, 부상, 폐렴, 종기, 화상, 육상선수의 발치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타마누 오일의 칼라필로라이드 성분은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성분이어서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합니다. 타마누 오일은 여드름 자극 치유, 색소침착 부위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트러블, 기미, 잡티, 넓은 모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튼살, 상처, 화상에도 천연 항생제로서 피부를 치유하며 건선,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등 건조한 피부 보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효능은 3개월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지 미세하게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마린, 칼로필로라이드, 칼로필락산 등 항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상처를 아물게 하고 피부 트러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피부 발진이나 습진 등 피부 트러블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루마티스, 신경염, 신경통 등 피부의 통증뿐만 아니라 몸의 깊은 곳의 통증까지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은요, 약 20배 황산화력을 가졌고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 함유로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재생 효과가 뛰어나서요. 여드름이나 여드름 흉터 자국, 피부 건선, 갈라진 손발, 튼살 등 정말 각종 피부 트러블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타마누는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오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까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만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법으로는요, 밤에 스킨이나 크림 로션 등에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면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오일들과 섞어서 마사지 해주면요, 진통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천연 오일은 햇빛과 온도, 공기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보관에 신경을 조금 쓰셔야 되는데요. 타마누 오일은 낮은 온도에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서요. 냉장 보관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타임용 로션에 사용할 오일은 오카시 오일인데요. 오카시 오일은 스킨, 로션, 크림 제조 등에 곧잘 사용되곤 했던 성분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특히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 손꼽힙니다.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오카시 오일의 효능 때문에요. 피부에 수분 증발을 막고 촉촉함이 오래 남는 피부로 만들어준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일반 수분 크림에 비해 오카시 오일 수분 크림을 사용한 피부의 수분도가 30.8%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모카시 오일은요. 비타민 E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요. 피부 건조 완화에 큰 도움을 주고 게다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영양 공급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피부에 피지막을 구성하는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지의 생성을 촉진하고 수분 가득한 피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모카시 오일은 피부의 투과율까지 높여 다른 화장품의 흡수율까지 상승시켜 준다고 합니다. 보습은 물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가 사용하기에도 안전한데요. 하지만 필수 지방산이 함유돼 있어서요.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두 오일을 사용해서 명품 로션을 만들 텐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로션은요. 세라비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이고요. 가격이 거의 11불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 12,000~13,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제가 이 로션을 쓰는 이유는요. 가격이 너무 싼 것도 있지만요.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개발한 제품이고요. 이 로션은 24시간 수분을 공급하고 3가지 필수 세라마이드로 피부 보호 장벽을 회복시킨답니다. 또한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세라비 로션에 타마누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바르시면 각종 트러블, 기미, 잡티, 주근깨, 검버섯, 여드름 자국, 색소 침착, 넓은 모공에 효과가 아주 뛰어난 기능성 나이트용 명품 로션이 된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요. 세라비 로션에 모카시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 바르면요. 수분 크림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기능성 데이타임용 명품 로션이 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셔서요. 3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시면요. 깨끗하고 아주 촉촉한 피부를 얻게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3개월 이상 투자하시면 반드시 그 놀라운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